2000년대. 2000년. 아. 자, 이쪽에, 이쪽에서 좀 들으세요. 조심해. 여기 카메라 렌즈 좀 주세요. 네, 여기. 네. 여기 요거 좀 주세요. 이게 하나만 갖고 먹어야 되겠다. 네. 아, 그래도 하나 더 했지. 네. 사람 이미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하신 지가? 거의 30년 됐어요, 어머님이. 30년? 네. 엄마. 30년이요? 몇 년 된 거야, 이게? 어머니. 어, 안녕하세요. 박수는 예, 예. 못하니까 이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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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0년 전이면 몇 대예요, 지금? 지금 202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90년. 1990년. 네. 2000년. 3월 3일 날이 30년 깍 되는 거예요. 네, 80년 같다. 80년, 90년, 2000년. 아니. 그래, 90년이네. 네. 그럼 이제 졸업한 다음에 생겼네. 네. 자, 이거 드세요. 내가 드려야 되겠다. 네, 이거 드려서. 아이, 드려도. 저희 떡볶이, 아이, 혹시라도. 국물 드릴게요. 국물 드려요. 혹시라도 접시 같은 거 쓸 수 있지, 이거? 제가 드릴게요. 접시. 예, 예. 접시. 우선 나부터 먹고. 자, 주세요. 네. 대표님 아까 라면 얘기 계속. 아, 라면. 라면 얘기, 라면 얘기 아까 하시다가. 아. 라면을 살 돈은 없으니까 도시락을 두 개 싸가지고 이제 점심때는 난로 위에다 대고 먹고 저녁이 되면 이게 난로가 없으니까 밥 차리잖아요. 그럼 요 앞에 라면 집에 가서 아줌마한테 사정해갖고 라면 국물만 달라고. 라면이 이 300원이면 라면 국물은 한 50원. 그래서 그 라면 국물 먹고 했어요. 자. 강제로 먹여야 돼. 강제로. 이게 하나밖에 못 쓰는데. 떡만 물어, 떡만 물었으니까 괜찮아. 아, 그래요? 떡만 물었으니까. 이것도 내가 한번 먹고, 벤츠하는 거를 입증한 다음에. 자, 이거 하나 드세요. 네. 저 신기가 살짝 물었는데. 아닙니다. 오뎅도 하나 드시죠. 아주 맛있네요. 난 사실 오뎅 좋아하는데 이게 떡을 너무 많이. 떡볶이 우리 청와대 많이 팔았어요. 그래갖고 많이 사가지고 가셨어. 청와대? 네. 어. 청와대에서 오셨다는지 아직 우리가 뭘 알아요? 청와대에서 많이 오셔갖고 많이 사가지고 가셨어. 이 집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이제는 금지야. 지금 30분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안 내보내주면 텔레비. 근데 네. 30년 하시면서 요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장사가 이제 100만 원 팔리기 50만 원도 못 팔아요. 이 집도 안 되면 어쩝니까? 한철 밥집이 100만 원 팔리기 카드 긁어서도 100만 원도 못 팔아요. 너무 안 돼요. 요즘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먹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인데. 네. 이게 아유. 하나만 3인분? 아니 안 되겠다. 네. 저희 좀 드려. 네, 포장도 됩니까? 네. 저희는 포장을 좀 해주세요. 네. 조금 더 먹고. 요거 남은 거를 포장을 해드릴게요. 나한테 또 오뎅 하나 드시죠. 오뎅. 다른 오뎅 하나 드셔주세요. 이거 못 먹어서 지금 포장을 달라고 그러는데 오뎅까지 먹으라는 어쩌라고. 여기서 배 좀 채우시고. 네, 많이 드세요. 그럼 오장 하나 드려요.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죠? 네, 그 앞에 간장 발라서 드세요. 아, 그래? 간장 앞에 살짝 발라서 잡으세요. 이거를 발라서 조금만 모자거든요.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저희 보면서 한번 드셔가지고
요새 ASMR이라고 먹는 거를 취재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 아, 손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12,000원 하고 12,000원 어머 4개예요? 2만원 2만원이에요? 떡볶이 3 떡볶이 3인분이래요? 이것도 엄청 커서 다 못 먹겠네. 젓가락 몇 개 드릴까요? 예. 그래서 겨울에 내가 검사실에서 친구들하고 섹소폰 했거든. 바로 퇴근하고 나서 갈 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숙소하잖아. 여기 가서 모자식 가서 이거 고등 하나 먹고 더 겨울에 특히 겨울에 옛날에 들쳤을 때의 맛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처음 와본 분도 있죠? 네. 제가 여기서 학교로 다녔습니다. 그때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요즘 싸주세요. 네, 네. 좀 싸주세요. 쳐주세요. 네. 기자님들이 안 드셔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저희 얼마예요? 어머 한계랑에서 13,000원이시네요. 떡볶이까지 13,000원. 아에서? 네. 저희 요즘에 청년들은 더치페이를 해서요. 어른께서 다섯 명 이게 청년이 아니라서 그렇죠. 제가 5,000원 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2,000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오신 손님들은 맨날 입이 올라서 그냥 하나 원봉 하나씩 잡서. 아니, 좀 기자분들 못 먹는데요, 내가. 왜 그래요? 촬영하기 바빠갖고. 아이 그래 잡서도 촬영해도 돼요. 좀 잡서야 자기 가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건강하세요.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네, 수고하세요. 화이팅.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송대생이에요? 그래? 자, 네, 화이팅. 예. 수고하세요. 기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